Hi. How's business going? Hello. Business is great, thank you. And we are disrupting the software. We will supply you with a range of products that will enable you to become entrepreneurs. We'll give you the means to take yourself from where you are to where you want to be. Thanks, man. Take care now. All right, you too. Wrap it up now, wrap it up. Come on, we got one more thing to go. Hurry up.네, 반갑습니다. 도전이 성공이다. 도전이 성공이다. 부자가 될 거랍니다. 부자가 될 거예요. Other way. 2021년도 12월 14일. 자, 이제 오늘도, 아직, 16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전이 성공이다. 도전이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변화와 혁신, 부자들의 멘토를 맡고 있는 크라우던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 김준원 교수입니다. 두바이를 갔다 온 이후로 한국의 많은 부분에서 크라우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깨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쉬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잘하는 그런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네, 성장하면서 내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내가 오감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성장하는 비법이죠. 오늘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가들이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움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나요? 기적. 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 저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몇 살쯤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40대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50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가 6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작년까지 단 한 번의 인생에 물론 작은 성공은 많이 했죠. 그러나 제가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얻는 데 대해서 2021년도 올해만큼 내가 성공한 한 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을. 예. 내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퍼펙트하게, 그 다음에 짜임새 있게 살려면 오늘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려면은 반드시 오늘 내일 계획을 잡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일 계획을 잡기 전까지 절대 잠을 자지 않겠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일 내가 입고 가야 될 옷을 옷걸이에 그려 두고, 제가 본인이 내일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계획을 잡아놓고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내일 해야 될 6가지의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종이에 그냥 메모를 해놓고 잠을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더 나은 삶,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부터,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삶으로부터 아주 행복하고 멋진 삶을 2022년도 크리스마스 이맘때쯤 돼서는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 체험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프로필을 소개했던 이유는요, 저는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IT 쪽에 일을 평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과 기업 경영과 컨설팅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제가 정말 좋지 않은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게 비참하리만큼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은 어금니가 하나씩 빠지는 그런 고통을 체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요, 그런 체험을 해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죽으려고 팔당 때문에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으니까 이 자리 있겠죠. 그래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일 계획을 6가지 정도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메모를 해놓고 잠을 주무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 거창한 뭐 어떤 다이를 안 적어도 됩니다. 저는 2021년도 그걸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꿈이라는 것을 많이 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굳이 거창한 꿈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하루에 3만 원이 목표였어요. 예, 3만 원의 계획을 목표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매일 3만 원을 벌어볼까? 예, 그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아시다시피 종잣돈이라는 게 있죠. 종잣돈. 제가 어려웠을 때 우리 그 같이 사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뭐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쌀을 사고, 뭐가 있어야지 여행도 하고, 뭐가 있어야지 약도 사 먹잖아요. 그게 뭐가 뭡니까? 바로 머니다. 머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돈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돈을 이렇게 궁극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6가지 액션을 한번 취해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는데 못 보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세상이 바뀌는 걸 모릅니다.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KBS에서 나온 실험 영상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요, 대그룹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거나 교수가 돼서 내가 명예와 이렇게 돈을 버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농경사회에서 공업화 사회, 공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하이테크 플랫폼 비즈니스 사회로 세상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는 것만 보이고 늘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 실천하고 실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인식의 힘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시장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온통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화했는데요. 그럼 세상이 변화했다는 건 뭘까요? 예, 바로 경제적 부. 예, 우리가 돈을 벌거나, 경제적 자유가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이라든지 물건을 파는 사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는 다 동남아로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가 벌어지고 있느냐?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부를 그 세금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미국의 경제 기업에 10명이서 52%의 모든 세금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전 세계에 조단위 1조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그리고요, 그 중에 약 1,900명이 자수성가한 바로 그러한, 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옛날에처럼 부를 대물림하거나 내가 뭐 부모로부터 뭘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약 1900명이 1조 원 이상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요 40대 이하이신 분들은 컴퓨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일반 데스크탑, 일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IT 쪽의 개발과 기획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어저께 이동국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라우드원이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까다롭고 힘드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동국 교수님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어저께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문제는 하나지만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다. 자,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요.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전국에 있는 계신 분들이 크라우드원이요. 작년에 12월부터 지금 4월까지 지분이라는 C원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대한민국의 뭡니까? 50대, 60대 계신 분들이 회사가 전 세계가 IT 기업이 성공하고 있고 그 IT 기업을 중에서 크라우드원의 수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본인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C원에 많이 관심을 갖고 뭘 했습니까? 예, 바로 회사의 교육 패키지를 본인이 이렇게 레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크라우드원을 하시는 분들이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컴퓨터 세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각 10분 내지 20분씩 모여서 그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젊고 이런 분들을 바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2022년도 올해 이제 호랑이띠의 해죠. 제가 20분의 대한민국의 전산 전문가를 제가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무료로 그분들을 육성하고 도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크라우드원의 나이가 드신 분들, 컴퓨터를 못하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프로필을 봐서 알겠지만 저는 평생을 IT, SNS, 소셜마케팅, 프레젠테이션, 리더십, 전문가 강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몇백만 원씩 돈을 내고 온 그것들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자, 전국의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우고자 하는 그 전문가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선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번호는 조금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원에 대해서 돈을 번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것을 긋는다는 것은 꼭 옆에 두셔야 됩니다. 세 분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들이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만 여러분들이 2022년도 1분기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신다면은 4월달부터는 경제적 자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원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크라우드원이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파트너나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소개자에게 바로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4개월 동안 제주도를 15번을 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무엇을 찾았는가 아십니까? 크라우드원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올해 안에는 바로 씨앗을 심는 한 해다. 예, 여러분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따거나 줄기가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려면요, 반드시 상대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크라우드 원이 앞으로 돈이 될 거니까 알아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비즈니스는요, 상대가 내가 소개하는 이 아이템을 통해서 반드시 필요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을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러이러한 보험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찾는 게 아닙니다. 보험도 상대방에 따라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원한데도요, 9가지의 지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라이프 트렌드, 여행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능과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 원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에 20만 명씩, 이제 다음 주 되면 30만 명씩 몰려 들어올 건데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크라우드 원은요, 바로 수익의 80%를 회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크라우드 원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이유는요, 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소액으로. 자, 여러분들 크라우드 원에 회원을 하는 이유는요, 크라우드 원의 뭡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17만원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2년 반 만에 프레지던트 원스타 가신 분도 이번에 가서 만났습니다. 네덜란드에 계신 분이신데 4월 달에 부부가 같이 오셨는데 이번에 가니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분명히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크라우드 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얼마를 투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9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0만원. 15만원, 75만원. 지금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약 2주 동안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라우드 원은 첫째 소액으로하고 두 번째 비전과 미션이 미래 지향적인 거예요. 크라우드 원의 미션, 잘 아시죠? 우수한 제품과 교육을 제공하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 권한을 부여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업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크라우드 원의 미션입니다. 크라우드 원의 비전은 뭔가요? 네, 크라우드 비전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계속 제공하겠다. 이것이 바로 크라우드 원의 외치는 미션과 비전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요, 바로 경제 트렌드가 IT, 블록체인, AI, 메타버스, 빅데이터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실례입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이번에 10월 28일 날 선언하고 지금 메타로 12월 1일부로 전 세계 내용 기업 페이스북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메타버스라든지 IT 쪽에 대기업들이 막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뭡니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전산 대한민국의 85%가 연봉 3,500만원 이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2021년도 크라우드 원을 통해서 경제적, 시간적으로부터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수익 분배입니다. 크라우드 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금 이따 제가 사이트를 공개하겠지만 비즈니스 포험이라는 아마존에서 출자한 43년 된 이 기관에 의하면 실제 아메이, 유스킨, 포라이프, 멜라루카 수많은 회사들을 다 뛰어넘고 성장률, 마케팅 수익률의 분배 수익 분배율이 80%에 육박한 75%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크라우드는요, 지속 가능한 수익 비즈니스 아이템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크라우드는 이번에 플라넷 IX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을 오픈시켰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오픈한 얼스2는요, 지금 여기 가서 사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름 내지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수익이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외 구매 대행 글로벌 셀러가 6년 전에 우리나라에 히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우드원은요,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키므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공할 건데, 지금 크라우드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 50대, 60대다 보니까 회사의 지분을 들어오면은 이것을 언제 팔 것인가 라고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것은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크라우드원의 두바이를 두 번 다녀오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한 겁니다. 회사에서는요, 장기적 직급 수익 주식 배당률을 풀 보너스로 40%는 직급자에게 주고요, 40%는 우리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자, 크라우드는요, 현재 4천만 명의 유저 회원을 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돈을 버는 제 방법은요, 바로 홍보 방법을 제가 활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제가 15분 내지 20분짜리 그 다음에 23분짜리 영상을 올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그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떠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에게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미래와 2022년도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빨간 사과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등록시켜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 간다. 못 하겠다. 무단 복제를, 잘 못 하시겠죠. 뭐 전문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단 복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핸드폰을 찍어서 보내줘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제가 1000명이 넘어가야 되면은 또 유튜브 본사에서 저희들에게 개런티 해주면 저는 그걸 통해서 20명의 전산 개발자 전산 운영자들을 제가 페이로를 쓰고 또 함께 여러분들을 돕는 일에 반드시 쓰겠다고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바이를 갔다 왔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 제가 갔다 왔던 데죠. 자,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저번에 참석하신 분들이에요. 이번에 인도에서 오신 분이고요. 가수이면서 연예인입니다. 스태프분들이 현장을, 이분은 사회입니다. 이분 PD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끼어 들어오죠. 터키에서도 왔고, 호주에서 왔고, 지금 앞에 보는 저 영상이 이번에 QR코드 보이죠? 예. 댄싱 퀸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받았던 것이 이거죠. 예, 제가 이번에 가서 200만원 상당의 이번에 사은품을 제가 그 추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조나스 베론 회장이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오는 모습이죠. 좀 전에 메그너스 씨도 보이죠? 메그너스, 우리 아시아, 우리 한국을, 그 위에 믿으시죠? 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디렉터 1스타, 2스타, 3스타. 그 다음에 프레젠터 1스타, 2스타, 3스타. 그 다음에, 그 위에 직급들을, 이번에 보상을, 뭡니까, 이게 요청을 하고, 또 이렇게 임명장을 주고,
네, 사진을 찍는 행사를 했고요. 약 1000분의 분들이 와서 1000명 정도 오신 분이 참여하신 것 같아요. 자, 케니 씨죠. 이분은 조나스 베르노 회장님의 함께 최측근이시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점검하고 이렇게 확인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사막위에 크라돈을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갔고요. 현재 4천만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나스 베르노 회장이 뭐냐면, 현재 우리는 4천만 명의 멤버십, 전 세계 멤버십을 확보하고 있고,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라고 이번에 스피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이렇게 상을 받는 그 뭡니까, 사은품을 받는 모습이고요. 정말 저에게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그랬죠. 이번에 가서 제가 이렇게 상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그 전세계 5분이면 소개할 수 있는 크라돈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얘기해볼까요? 믿음이 없다면 팀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저는 이번에 가서 다 이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플라넷 아이스의 개발팀들도 만나보고요. 요한 예스달 우리 ICT 모 그룹의 대표님도 만나보고, 또 이번에 컨설턴트 우리 크라우드원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대표님, 그 다음에 마크씨,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소프트를 보내면은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마케팅 수익 구조와 마케팅에 대해서 강력한 금융입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매그너스씨. 자, 이런 분들이요. 자, 크라우드원은요, 새로운 부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빠르게 부가가 될 수 있는 부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상식, 돈을 버는 방식, 새로운 부의 법칙을 바로 가르쳐주는 회사가 크라우드원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 두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회사다라는 게 뭘까요? 이런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원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구자들은요,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만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봐. 말대로 이루어진다.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돈은요, 쉽게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5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5개월 만에 다 벌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옛날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는요, 정보화 사회 초기에서는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경제적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크라우드는 멤버십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몸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확신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우리는요, 바로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화폐의 가치가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돈은요, 김성호 회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돈의 다섯 가지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지키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돈을 굴리는 방법.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건데요. 다행히 크라우드원에서는요, 한번 간 직급은 영원한 직급, 죽을 때까지 월급을 주고요, 죽고 나면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우드원은 부의 모든 다섯 가지 속성을 다 갖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것이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부의 추호 차선을 바로 지키고 있는 회사가 크라우드 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원의 핵심 가치 뭡니까? 크라우드는 유료 회원 멤버십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함께 성공은 같이 하는 것이다라는 2021년도 21세기에 부의 추호 차선을 실천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기 때문에 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서 이것을 실천하고 우리나라의 코트라와 우리나라의 삼성그룹과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있는 이 회사에 방문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온 우리 영광스럽고 대단하신 사장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의 추호 차선. 어떻게 우리는 이 추호 차선을 뛰어넘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공의 부를 부르는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그리고 유쾌한 상품. 불가능,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렇게 막 써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키고 돈을 굴리는 그러한 방법. 대부분 사람들이요, 모든 걸 안다병이 걸려서 그냥 행동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천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현장을 가서 침대는 누워봐야 되고 음식은 먹어봐야 되고 자동차는 타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크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월 1,000만 원의 수익, 예, 바로 프레지던트 원스타입니다. 집중하시면 여기에 보시는 많은 분들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잘 풀리냐, 일이 잘 되냐? 그것은 바로 이 자전거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왜? 크라우드원은요, 아무도 하지 않은 불모지의 땅에서 우리가 일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회사입니다. 회사, 왜요? 회사 수익의 80%를 누굴 줍니까? 크라우드원의 회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만 전세계 회원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행과 역공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멤버십을 열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지혜에선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의지로만 갖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IT 전문가 아니라 전산을 잘 못하거나 정보화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작은 도움이지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못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 때까지 여러분들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신다면 누구든지 다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을요, 인터넷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습관을 들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작은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런 것들을요 메모를 안 해놓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그럼 자동으로 로그인 해놓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라든지 아이디, 패스워드를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성공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조그만한 수첩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 크기, 핸드폰 크기의 수첩을 준비하셔서 여기에 여러분들 크라우드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플래닛 아이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이 지갑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를 들고 여러분들의 다른,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걸 주고, 내 아이디, 패스워드, 얘기가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뭐, 전화를 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불러주면은, 그걸 듣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O인지, 영문자 O인지, 숫자 0인지, I인지, L인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작은 수치 메모를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은, 직접 만났을 때는 보여주시고, 또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왜? 여러분, 대한민국에 성공한 사람들, 전 세계에 성공한 600대 기업의 모든 오너들은요, 성공할 때까지 했고요. 그리고 도움을 받고, 멘토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는 바로 일을 쉽게 하는 방법 7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바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춤을 추고 댄싱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1월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파트장에 같이 서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문제 해결에 탁월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크라우드원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뭡니까? DPN이 안 되시나요? 지갑을 안 오던가요? 그것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 조작 기술이 뭔가를 잘 못 보내든지 그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크라우드원을 하면서요, 제가 문제 해결을 아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카톡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톡을 올리지 마세요.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있을 때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갑을 깔거나, 여러분 지갑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IT나 그 뭡니까, 지갑을 깔거나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신 분들을 만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것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각 그룹의 그룹장님들을 만나거나 각 그룹의 센터장님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도 저도 해결이 안 된다. 예.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원에 지금 그 전문적으로 이것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의 그니까 그 교육을 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는 것이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문제는 하나지만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아유 나 이거 어려워, 나 이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문제 여러분들 인터넷은요 암호를 모르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에게 손을 뻗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아십니까? 바로 실행이 답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카톡에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각 그룹마다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5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각 그룹의 모임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격으로 핸드폰의 조작도 가능하고 원격으로도 줌으로 영상이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ICT 요한 웨스트달 우리 그 모 그룹의 대표께서는요 앞으로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훌륭한 교육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두바이의 크라와돈에 전 세계 천명이 바라보는 것에 관해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분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보내면 글로벌 서포터 뭡니까? 소프트를 받아서 우리에게 리턴해 주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답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프트 메일을 보낼 때 원하는 메뉴에서 원하는 항목에서 메일을 보내셔야 되지 그냥 보내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소프트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소프트 메일 크라우드원 소프트 메일 보내는 방법 찾아보시면 내용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라우드원은요 일시적으로 주는 보너스, 매일 주는 보너스, 매월 주는 보너스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다. 베타 버전이 지금 열려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이번 달 안에 여기에 담당 개발자들이 한국에 이번에 방문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 두바이 가서 들었는데 오는 즉시 한라의 아이스 이런 가상 부동산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문권 지인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진스 씨가 이번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크라우드원을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 크라우드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크라우드원은 100% 앞으로 완벽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들을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이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죠. 2주 동안은 진행하는 겁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라우드원에 대한 프로모션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니 씨가 이번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걸 얻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를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부분에 친구를 찾아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음돌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데 대한 목록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의 그 팀을 구성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산업사회였고 정보화 사회였는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회가 되면요. 바로 팀을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은 방법의 차이다. 뭐라고요? 네, 성공은 방법의 차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여러분, 비행기가 양력을 얻었을 때 바로 나는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동력을 얻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나는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크라우드원은요, 혼자 하는 비즈니스이지만 크라우드원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팀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4천만 명의 유료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우리에게 커미션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마케팅 수익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그 수익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크라우드원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크라우드원에 대한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지지 않고 자물쇠를 열 수는 없습니다. 크라우드원은 전 세계 유일한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는 방법을 한 번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예, 한 번만. 왜? 유일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 세계의 성장률 1위 그것이 바로 크라우드원이라는 사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맞잡으면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기를 저는 비법 여러분들의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미그스타는 앞으로 e스포츠
메타버스까지 확장해서 NFT를 통해서 200만 명의 회원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갈 겁니다. 현재 믹스타 플러스와 버전2를 통해서 확장된 3만 가지의 제품이 100일 동안 커다란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해졌죠? IT 분야에서는 약 어마어마한 속도로 더 빠른 스카시 서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버를 세팅을 위해 확장을 끝냈고 이제 보상 플랜도 14주에서 1주 안에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점점점 땡겨가고 있죠.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갔던 11월달에 갔다 왔던 20일 이후에는요 다 14일 이내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라넷 AX는요 현재 유저가 확보되어 있고 이제 일반 유저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베타 버전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유저 매뉴얼이 이제 확정이 돼서 우리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매뉴얼은 나와 있지만 우리 크라우드온의 현재 대한민국의 회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을 전산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가 보기에 2-3주 안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시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14일 동안 2주 동안 있는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모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안 할래 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존재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0년도 크라우드온이 얼마나 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아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여러분들이 늦은 그런 실망이나 후회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요 6천만원에서 아래로 왔다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하루에 10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왔다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디지털화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저는요 1억원은 반드시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분기에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바로 비대면 비즈니스 사이에서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재화의 이전이 이제 표면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뭐예요?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바로 시장 상권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세금을 1년 유예시켰죠.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크라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부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두바이에 가서 이번에 프레디터의 컴플라이언스 팀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KYC 인정, DPN이죠. 여러분들 C1을 리워드를 하신 분들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퀵캐시로 이번에 한국이 열렸죠.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가 그 나라의 캐시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비용을 아끼는 측면에서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사슬립은 싱가포르이 확정이 됐고요. 로얄 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